야당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야3당이 신재민 청문회 갑자기 나경원이랑 김관영이랑 민주평화당이랑 그 장병환, 나경원, 김관영이가 오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새끼들이 뜬금없이 신재민 청문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재민 문제는 정상적인 민주평화당이나 바른정당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는 운영위원회 청문회에서 볼수 있었거든요. 딴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이 방해하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선거제도 신재민 청문회 를 내주면서 선거제도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려고 이참 간사한 새끼들이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신재민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네가 청문회를 연다 그래도요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막아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뭐 진상규명을 한다. 이거는 야3당 입장에서는 지네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 바른정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굉장히 절실한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정치 공세 카드가 뭐예요? 지금 신재민 김태우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주고 서로가 윈윈하려고 정말 이거 적폐 연대죠. 제가 볼 때는 적폐 연대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이게 참나. 그리고 김태우의 폭로를 특검 추진한대요. 이거는 정부 새해부터 이거를 정부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건 받아서도 안 되고 받으셔도 안 되고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기가 찬 새끼들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 보세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지금 검찰에 무작위,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이 무작위로 막 고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하고 있고요. 김태우 사건으로, 신재민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전 부처 기재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장관, 차관 다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얘네들 지금 김태우가 난 너무너무 이 새끼는 진짜 뻔뻔한 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지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국민권익위에 임종석, 조국, 박형철을 신고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국민권익위에 김태우가 왜 임종석, 조국,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왜 신고했냐?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에서 불이익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법령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얘가 공익신고자로 남기 위해서야. 신재민이는 공익신고자의 요건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요. 공익제보자는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걸 제가 찾았어요. 보세요. 이 자료를 찾았는데, 요걸 보니까 김태우가 왜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공익신고자로, 자기네들이 공익신고자로 남고 싶은 거예요. 공익제보자는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원회 등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로가 되면 일체 불이익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김태우 저런 짓거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청와대가 이 김태우 이런 애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4명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인사 14명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김태우 사건이나 신재민 사건에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진실의 문제거든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데만 지금 치우쳐 있는 자유한국당. 그럼 자유한국당 김태우 어떤 수사관의 폭로라고 얘기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도대체 나를 세가면서 뭘 한 거예요? 그때 온 국민이 보는데 1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때 지네가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전 국민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를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은 올해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당협위원장 교체를 했잖아요.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처음에는 규모가 되게 컸대요. 처음에 한 30여 명의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비대위에서 짰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하인드 스토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말 당협위원장 배대 명단을 현역 21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뒷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21명에는 2016년 총선 당시 핵심 실세라고 꼽히던 의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비상대책위가 칼을 내리쳤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반면 빈손이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비대위와 조강특위에서는 21명이 아니라 대폭 인적쇄신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14일까지만 해도 30명 이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얘기고요. 관계자들의 얘기고요. 자유한국당의 당내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막판까지 비대위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사안을 빼면서 숫자가 21명으로 줄어들었냐. 첫째는 영남의 고령 다선. 이게 사실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의 카드로 내걸었던 건데 첫 번째 영남 고령 다선, 두 번째는 음주운전 경력, 세 번째는 병역비리 연료였다고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병역비리 문제는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로 확정이 어려웠다고 하고요. 매우 시간이 많이 흐른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당협위원장 탈락에 넣어야 할지 원아웃부터인지 투아웃부터인지 갈등이 많았다는 게 후문이고요. 병역비리도 비슷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역비리나 음주운전 때문에 10명 이상이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에 포함되기도 했고 빠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강특위가 아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짚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강특위가 여기에서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음주운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봐야 당대표가 바뀌고 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세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뺐다라는 게 후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웠던 문제는 영남 고령 다선 의원들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출마가 곧 당선인 TK와 PK 일부 지역을 차지한 고령의 다선 의원들을 타켓으로 뒀지만 당연하게도 고령이고 다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내 세력들이 굉장히 세겠죠. 그 다음에 반발이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수도권 한 의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의 다선 의원은 TK나 PK에서는 날리지를 못했고 유일하게 수도권의 다선 의원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한 의원은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냐, 왜 우리는 해당되고 저 의원은 해당이 안 되냐라면서 수도권 그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막 이런 식으로 총선 싸우다가 결국은 총선 공천 심사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21명이었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그러니까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 자리에서 정종섭이가 날아갔어요. 정종섭이가 날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당협위원장은 내줬지만 정종섭 어떻게 보면 친박의 핵심 세력이었죠. 지금 대구 동구갑이거든요. 대구 동구갑 자리에서 유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직에 도전장을 내면서 20대 총선 리턴 매치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총선 당시 정종섭 의원이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자 유 전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정종섭 의원이 5.89%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고 그 이후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현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했었죠. 따라서 정종섭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만큼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을 앞두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소속 대구시의원 동구의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대구시의원 한 명과 동구의원 한 명을 당협위원장에 응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절대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인데 동선거구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정종섭 의원과 유성걸 전 의원의 세력 싸움은 총선 공천 때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원진 의원 차기 총선 행보에 관심. 자유한국당 TK 보수 대통합에 키를 주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대표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 차기 총선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원진 의원은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각종 규탄 대회를 진두지휘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킴이로 의리파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셈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지역구 관리는 소홀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복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구 달서구 병 지역을 떠나 대한애국당 비례대표 1번 순위로 나와 4선 의원 타이틀을 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가 일각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연일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를 겨냥 탈당 후 친박 신당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박 정서를 탄 지역구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달라진 TK 민심으로 볼 때 당선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원진 씨가 아무리 저 태극기 부대나 대한애국당의 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선이라는 것은 지역선거예요.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그 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윤곽근. 예, 윤곽근이 누구예요? 윤곽근 전 고검장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곽근이 누구예요? 바로 우병우 라인으로 분리돼 좌천성 강등 인사 조치가 됐다고 스스로 사퇴를 한 윤곽근 전 대군 고검장이 청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 전 고검장은 금년 초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건물의 분소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2020년 총선 출마 포석이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청주 주성 중 청주고 동문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고요.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인데요. 어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지난 6월 검찰을 떠났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 러브콜을 받았으나 우병우의 사람이랑 꼬리표 때문에 고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발표에 이 윤곽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정치 성향상 가능성이 낮다는 게 분석이니까 민주당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데 정치 성향상 민주당은 맞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윤 전 고검장은 청주에 사무실을 내는 것은 검찰 재직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당도요. 예, 지금 민주당도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전부 총선 체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 전부 이제 그러니까 2019년이 오면서 총선 체제로 당은 전환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직무대행이 인정된 지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겸직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어떤 서울시의 뭐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자리를 겸직을 할수 있게끔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 직무대행이 인정된 곳이 어디냐? 서울 강남갑, 서울 강서을, 서울 강서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성준, 그 다음에 강남갑에는 그 김성갑, 김성갑인가 김성곤인가, 서울 관악을은 정태호, 경기 시흥갑은 여러분들 백원우, 정부 익산을 이런 함병도, 그다음에 부산 사상구 백원우 민정수석관은 시흥, 진성준은 강서울,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강남갑,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사상. 이분들이 이제 다시 지역구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요런 뉴스 여러분들 나중에 듣고 들으면요, 한몇주 있다가 이렇게 어디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고 그럴 거예요.